아, 배틀 체이서즈 나이트워 이어서 가야죠. 시작합니다. 채팅창 좀 띄우고요. 채팅창 어떻게 띄우는 거였지? 잠깐만. 생방송 채팅창. 함스웨이. 계속하기. 분명히 띄우는 법이 있었는데. 실시간 스트리밍 하기. 저번에는 제가 약간 이제 빈 시간 있으면은 편집을 잘라내는데 이번 편부터는 없습니다. 칼같이 녹화 끊어서 핸드폰 있어. 2시간 딱 걸어놨거든요. 아, 노래 너무 크다. 2시간 걸어놨기 때문에 2시간마다 딱 끊어가지고 올릴 겁니다. 어디 보자. 저번 시간에 거대 슬라임한테 졌기 때문에 오늘은 레벨업을 좀 하고 싶은데 마침 이제 12레벨에 사냥꾼 퀘스트가 있었잖아요. 그거 하는 걸로 하죠. 훈련은 어떻게? 더 강해지면 오라고. 사냥하자. 불의 시험. 다나 레벨보다 높아. 처음 하는 건데 러시랜드에 찾기 어려운 동굴이 있습니다. 악마의 불길이 좀 뜨겁지요. 안에서 몇 분도 버티기 힘듭니다. 강력한 불의 정령이 동굴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봉인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정령을 먼저 소환할 수 있다면 정령 힘을 되찾기 전에 써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거다. 정령을 먼저 소환해서 마인부 같은 거네. 약간 이제 힘이 쌓이면은 완전하게 부활을 하는데 이제 빨리 어떻게 해버리면은 약한 상태로 부활이 된다. 보상은 화염군주의 재. 적중 시 적을 이제 10% 확률로 불태운다. 내가 원하는 경험치야.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시작하는 거야? 수준에 맞게 이 녀석들을 찾아봐. 10레벨 보상. 야, 왜안 돼? 뭐야? 이거요. 안 되는데? 아, 이, 뭘 해야 되나? 선행을 해야 되나? 아, 그럼 나는 메인 깨러 가야 되나, 그냥? 아, 일단은 기다려줘. 슬라임. 스토리를 좀 진행하고 오면은 풀릴지도 모르니까 새로운 능력 같은 게 올라갑시다 일단. 그다음에 지금 어제 아주 끔찍한 생방송을 못한 게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거든요. 반년 만에 생방송을 했는데 무슨 보스에 걸려서 얘부터 때릴까? 쟤 뭔가 방어 표시돼 있으니까. 아, 사망할 때 피해 준대. 어제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몇년전 영상이 저작권 음원이 70개가 걸려서 계속 걸리더라고요. 유튜브에 상담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더라고.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라면서. 유튜브 봇에 걸린 거고 말이야. 어이가 없어서 말이야. 뭐 어쩝니까? 얌전히 있었지 그래서. 진짜 손모가 크다. 10에 좀 하나 때려줘. 싸게 좀 세게. 전투의 칼날. 좋아.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이제 게임할 때 유튜브 오디오만 틀까 해요. 그렇게 옛날 게임 영상에 저작권 음원이 걸려줘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난 여러 개 걸렸기 때문에 다크 소울, 보더랜드 뭐 이런 거다 걸렸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유튜브 프로그램에 걸리는 건가? 왜 걸렸는지도 모르겠어. 게임에 삽입된 음악을 이제 원작자한테 이제 준다거나 그런 건가 본데. 그럼 진작에 좀 바로바로 떴으면은 내가 진작에 다 없앴을 텐데 막 70개 걸려 있으니까.
어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걸려있거든요, 저작권. 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 때려. 이번엔 셋이니까 도발을 때려야겠네요. 그렇지. 아, 너 왜 이렇게 쎄? 모임. 내 주문 쓴다. 도발할 것도 없는데? 혹시 바로 때릴 수 있는 거 있니? 없네. 제가 먼저네. 잽 때렸으면 됐을 텐데. 레벨 차이가 진짜 깡패야. 슬라임 보스 내 생각에 레벨 때문에 힘든 거야. 뭐야, 왜 두 번 때려? 진짜 똥 같은 녀석. 광역으로 한 번 치유해주는 거 없나? 버스트 그냥 쓸까? 쓸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오늘 발루스 게이트 하려고 그랬는데 그놈의 그 저작권 트러블 때문에 정신이 나가 있어가지고 하지도 못했네. 내일 하던가 해야겠군요. 그냥 다채롭게 게임하고 싶거든요, 이제. 여러 개를 조금씩 하면서. 조금씩 아니라 많이씩이죠, 이제. 플레이 타임을 확 늘려버렸기 때문에. 그림자 깃발 뭐야, 이거? 깃발을 들 수가 있어, 사람이? 아, 사람 들 수는 있겠는데 이 게임에서 든다고? 이건 탱커 줘야죠. 아, 이런 게 나와줘야지. 그렇지, 버티지. 어때, 지금 체력? 어, 체력이 많이 늘었네. 이거 슬라임 잡겠는데, 이제? 근데 이런 게 있었어야 됐어, 진작에. 뭔가 없었구만. 약한 이유가 있었구만. 일로 가봅시다, 한번. 아이, 병사 나오는 게 똑같잖아. 실망이야. 도적이 좀 튼튼하다. 도발해야겠다, 그냥. 좋아. 좋은 도발이었어. 야, 근데 검사가 좀 느리네? 얘네가 독도 안 걸고 그냥 때리는데. 역시, 사실 어제 전설급 아니면은 필드몹은 상대도 안 된다고 생각했었지만, 슬램한테 졌단 말이죠? 충격적이게도. 방심하면 안 돼. 뭔가 있을 거야. 난사하면 먼저 때릴 수 있냐? 아, 못 때리네. 쓰레기 녀석. 먼저 때릴 수 있는 거 없니? 평탄 때려, 그럼. 좋아. 때려! 극한! 그렇지. 개쌤. 검사는 아이템 세팅이 전부 딜에 맞춰져 있는데도 솔직히 말해서 별로 센 것 같지가 않아요. 굉장히 열받네요. 야, 편집할 때 썼던 음악들이. 오, 소리 제법 나오네? 게임 부금이 돼버렸어. 위에가 좀 긴 길인가? 뭐야 이게? 아, 이동하는 거구나, 포탈로? 여기 이동하는 게 의미가 있어? 아, 그 포탈이 아닌가? 가보자. 아, 뭐 들어가는 데네. 아, 건너편으로 아예 못 가네. 그럼 메인 깨러 가야지. 메인 깨고 스토리 빨리빨리 진행하고. 게임이 아직 많거든요, 할 게. 새로 산 게임도 있고. 아, 하지만 이 게임도 열심히 볼 거 다 보면서 하겠습니다. 일로 가는 게, 아, 상자가 있네. 그럼 먹어야죠. 깃발 같은 거 나올 수도 있고. 야, 왜 이렇게 쎄, 저거? 터지는 거, 터질라나? 아, 저렇게 터지는 거야?
허접하네. 아 뭐야? 아 20%? 고작 20%에 굴복했나? 야 회복량 엄청나다 이거지. 이런 말 하면 바로 슬라임은 갈아 마시는 거야. 최면 먹거리. 아 목걸이가 다 있었구나. 해서 가자. 추가 피해 생겼어. 로봇은 사실 뭐 탱킹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딜도 넣어주면 좋으니까. 가부하 때문에 어차피 때려야 되고. 적의 포탈인 것보다 위에 있는 게 쇼컨 맞네. 그럼 혼자 왔니? 야 튼튼하다. 어? 뭔가 안 좋은데 느낌이? 강한데 조금? 혼자 오면 진짜 강한가 봐. 아, 믿는 구석이 있네. 괜히 혼자 온 게 아니야. 하지만 랩직루 랩직루 그냥 갑시다. 저거 선술집이 있긴 한데 이상한 곳이네요. 아 선술집은 파리도 새라고 우기겠군. 잘 봐줘. 싸구려 술집이야. 싸구려 술집에 정보가 있지. 확인해보자. 어디보자. 술집장 느낌 비슷해. 조사해보는 게 좋겠어. 브리토를 믿어보자. 확인해보자고. 그렇게 하자고. 알았네. 씻고 갈라 그랬는데 귀신같이. 탐사합시다. 뭐야. 생각보다 좀 넓은데. 상자 있어요. 아 저런 데서 먹는 거는 별거 안 나와. 좀 뭐가 좀 나와줘야지 나도 재밌게 먹는데. 남의 가게에서 이런 거 털어가도 돼? 돈까지 들어있는데? 누구냐? 논란? 논란? 법사 나왔어! 왜 통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있는 거야? 야 다행이다. 야 어제 진행하다 나왔으면은 약간 썸네일 쓰기 애매했을 텐데. 뭔 일 있었어? 얘긴 나중에 하고. 다크레이디가 물건 옮기는 도적 다크레이디가 도적단을 조종하고 있죠. 한 개 이상 유물 갖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 공적으로 개입한 거 같다. 아, 무슨 다행이야. 해야 할 일이 있어. 유물검이로군. 너희들도 그동안 섬에서 꽤 소동 피웠던 거 같은데. 아... 보스가 알고 꽤 화났어. 싸우기 전에 한잔 하러 갈까? 정크타운으로 가보자. 어, 야, 뭐야? 뭐야? 아, 이렇게 파티 바꾸는 거. 난 여기서 나간다는 줄 알았지. 야, 잠깐만. 파티 바꾸자, 야! 야! 웃기지 마. 마법사 늘 거야, 나. 검사 빠져. 잠깐만, 문 열지 마. 아이템 먹을 거야. 내가 돈을 좀 헤프게 쓰긴 했는데 돈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영원한 것은 없다. 여기 앉아 맥주를 마시면 내 시계와 무기, 목걸이, 배들, 기분 좋은 대화, 입맞춤 등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중에서도 내 사랑하는 소중한 보물이다. 나는 추억으로 회상할 만큼 좋은 사람은 만나지 못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아 소리 너무 거슬려 노래가. 됐다. 그녀를 해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이제와 내가 쓸쓸해하는지 궁금한가? 그녀와 내 배는 폭풍으로 침몰했다. 그러하다. 오! 생각보다 길이 기네? 여기까지네. 저기 갔다 가죠, 그럼. 열 때마다 돈 나오는 건 약간 기분 좋아. 뭔지도 모르는 거 나오는 것보다. 외모가 눈에 띈다. 테크노맨스 아더 스테파넬리다. 이곳에 온걸 환영하다. 어떤 존재든 품질이 좋은 기계를 존중한다면 언제든지 이곳 물건을 즐겨도 좋다. 즐기겠습니다. 내 멋대로 즐기겠네. 돈 내놓으시게. 꺼지시게. 도구로 엔진을 작동시킬 수가 있다. 기억을 탐색하고 재생시켜 준대. 이거 먼저 써보자. 낚시꾼의 보물지도. 헬렌지그 발라드. 아, 그거네. 옛날 영상 보는 거네. 아, 그볼 필요 없죠? 그런 거안 좋아합니다. 기계가 사는 집이야, 지금은. 다시 안 오게 했으면 좋겠다. 좀 멀다. 걸어 다니는 게. 오, 살아있는 게 있네? 당시 다가가자 무례한 남자는 위아래 훑어봅니다. 오, 그쪽 누구신가? 이런 곳에 올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걱정 있는 것 같구만. 문제거리 그게 살아가는 방. 잠깐만. 왜 노래가 나와?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방식을 좋아하지 않지만, 적어도 우린 규칙이 있어. 특이한 사람이 있거든.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한 녀석이 언젠가는 자신이 한 짓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놈의 이름은 선홍의 에버트슨. 그 녀석은 정말 사악한 놈이야. 내가 만나본 놈좀 최악이야. 내가 그걸 찾아보겠네. 선홍의 에버트슨 찾기. 야, 노래가 왜 나와? 내가 노래를 껐는데. 그래, 음악 나오면 안돼 이제. 나가보자 한번. 아, 여기 주크박스 같은 거 있냐? 뒤진다 진짜. 나 간다. 얘네랑 대화하는 게 도움이 된단 말이야? 모니카. 무기를 내리면 싸울 필요도 없어. 난 싸움꾼이 아니라 도박꾼에 가깝지. 도박. 뭐야? 아, 취소하려고 그랬는데. 실수. 얘들아, 바위 맞아봤니? 오예. 사기꾼의 반지. 사기꾼이었어. 잘 죽겠구만. 얘 대화를 다 걸어봐야겠는데 이거? 올라갈 수도 있네요. 올라갔다 내려가자 다시. 뭐야? 전차를 수리할 수가 있다. 전차를 운영하고 수리하는 도식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방 안에 있는 두 기계 전차와 일치하는 항목을 찾아 수리할 부품을 확인했다. 에너지 셀, 고전력 핵. 그래? 내가 수리해야 돼 꼭? 하면 내가 쓸수 있는 건가? 저 필요 없는데? 로봇은 이미 있잖아 지금. 걸어 다니고 있잖아 지금. 뭐 좋은 게 있겠지? 대체 뭐가 문제야? 너 양쪽에 술을 사줄게.
독을 탔을 것 같다. 미친놈들이 많구만. 위에 상자 있는데? 먹을 거 없네, 별로. 오, 뭐야? 신속 올라간다. 신속이 좋지. 킬 빨리 해야 될거 아니야? 속임수의 띠. 반지네요? 오, 잠깐만. 이제 법 써도 줄수 있어? 아, 방어력이 떨어지면 안 되지, 이거는. 아, 법사 거다. 아니, 법사로 바꿔야 되나, 파티. 아까 취소돼 버렸어. 어떻게 바꾸는 건지 안 알려줘, 이 게임. 뭐야. 가자. 상자가 좋다. 필요한 게확 나오네. 나름 세졌기 때문에. 이제 바꿔봐야 하지 않을까? 저기 대화 좀 하자, 이 새끼야. 어? 야, 대화하자고. 정크 타운 가자 그냥. 법사 레벨 스케일링 돼 있으면은 바로 쓰죠. 안 되면은 뭐 안돼도 쓸 거긴 한데. 뭐야? 아, 교체 가능하네. 논란. 잠깐만, 논란 체력이 몇이라고? 490? 검사님? 뭔가 좀 이상한데요? 11레벨인데 똑같은. 그쵸? 검사는 빠져! 들어가 있어. 논란 옷 입자. 신속 지구력 추가 피해. 신속이 없지. 목걸이. 무기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한번 써보자, 일단은. 가자. 정크타운이고 나발이고 일단 일로 와. 너 찾으러 온 거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먼저 찾아버림. 권투선수다. 야, 센데? 9레벨 주제에 말이야? 너 빠르다? 볼까요? 새 직업인데. 나 마법 피해 감소까지 있네. 아, 원래는 그러면은 마법 피해는 감소가 안 되는구나. 나 모든 피해 감소인가, 그럼? 아, 원래는 이제 모든 피해 감소고, 얘는 이제 마법 피해를 더 감소시켜준다. 그런 건가 봐요. 65의 피해를 주고 질병을 일으켜 받는 마법 피해를 증가시킵니다. 가충전 5 생성합니다. 굉장히 적게 생성하네요. 자기 피해를 주고 한길 일으켜 3턴 동안 신속을 10% 감소시킵니다. 오, 3번 쏘면 30%야. 이것도 이제 중첩이 안 되는 거 같죠, 이거는? 저 받는 피해는? 마법이 있네? 모든 아군을 치료합니다. 빨러. 모든 적에게 마법 피해를 주고 점화시켜서 마법 피해를 또 줍니다. 3턴 동안 각각 53이면 150이야? 221이야? 224네? 엄청 세네? 대상의 114를 치유합니다. 야, 이거 두 개면은 슬라임도 이기겠다, 이제. 매우 빠름이야. 정령보험, 아군에게 91피해를 흡수하는 보호막을 걸어줍니다. 보호막은 활성화된 동안 대상을 공격한 적은 점화와 한기가 걸립니다. 불이랑 이제 냉기가 같이 걸린다. 슬로우 같이 걸린다. 어피 150 주고요. 가르기와 한기 상태면은 추가 피해를 준다. 200까지 주네요. 데미지가 엄청 센것 같은데? 아군에게 피해 흡수 보호막을 걸어준다. 보호막이 유지되는 동안 대상이 공격을 받았을 때마다 가충전이 이제 10을 얻고 공격전 질병을 일으킨다. 세척. 아, 얘가 이제 힐러 대신 들어가면 되겠네. 모든 적에게 91의 피해를 준다. 마나도 채워주네, 이거 얘는. 오, 좋은데. 그러면은 때려봅시다, 일단은. 느리게 만듭시다. 단기. 야, 무기 없는 거 아니야?
무기가 원래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나? 여기서 확인이 안 되는데 봐야 알겠는데? 모든 방어력 증가. 잠깐 모든 방어력 증가 저거 거슬리는데? 다른 애 때리자. 50%면 안 되지. 60% 감소네 총. 이러면은 방어해. 아 맞다 얘 특성도 하나도 안 좋네 지금. 아 근데 로봇이 워낙 세서 바꿀까는 좀 고민된다. 로봇 워낙 좋아서. 가충전 왕창 쌓였고요. 아 너 쟤 다음이니? 자네도 뭔가 쓰고 싶은데 소모가 엄청나구만. 비전미사일 한번 써보자. 라버피해라고? 비전질병? 도발을 걸어줘야 되는데? 야, 너 진짜 데미지 이게 20씩 달어? 차는 건 5차는데? 야, 검사는 20 차는데 찌르기 하면은 중첩 시켜놔. 또 모르는 거지. 대기만 성형일 수도 있어. 법사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네는 도발이나 하시고요. 치유 자체는 저 치유 손길이 너무 좋다. 가성비가 인제 모르겠다. 너무 비싸다. 차는 것도 안 차고. 평타 자체에 이제 부가 능력이 있어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거나 한번 써볼까? 느리네. 이건 빠르고. 좀 가르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써보죠. 들어가 있는 거죠, 가르기? 데미지를 좀 보고 싶으니까 넌 다른 놈 때려. 방어할까? 오, 야, 뭐야. 와, 겁나 센데? 검사급인데, 지금? 검사가 지금 템이 좋았던 녀석이었는데, 파트 J를. 어, 이 법사님이라 다른 건가? 마음에 들어. 얼음창에 한기로 이제 신속 너프 있으면 좋을 텐데. 아 근데 가부하가 너무 오바다. 야 가부하가 오히려 더 채워줘야지. 법사인데 법사님인데 너무하네. 골프 당하고요. 뚜시. 좀 봐야겠어. 내 생각에 센 거 같아. 엄청 센 거 같아. 기대값이 높아. 아 무기가 있네. 9레벨 무기가 있네. 그럼 됐고 특성이나 보자. 특성은 하나도 지금 안 찍혀있죠? 회피 증가, 공격 증가. 과충전을 다음에 사용할 수 있다고? 개꿀이네. 야 얘는 구성이 되게 알차다. 공격 증가랑 확률 증가 같이 붙어있죠? 어, 여기도 화염 폭풍 얼음창. 공격 능력 올려주는 거네? 아 됐고. 하긴 힐러랑 같이 쓸 거면 공격 능력 올려주는 게 좋긴 한데 아 너무 이제 네대 때려야 되니까 평타를. 비전 체력 결정타를 날리면은 만화를 5 올린다. 치명적인 일격시 만화. 아 만화를 회복시켜서 이제 안정성을 올려주는 거야? 얘는 이제 회복중인가 보네? 만화 보호막을 활용해가지고 도발을 걸리는 애한테 줘서 약간 가충전을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얘는 스타일이. 의지력 3. 근데 그래도 당장은 이게 낫겠네요. 얘는 솔직히 좀 미지수니까 내가 힘들면은 버티는데 이제 써야 되니까 마법을. 이게 좀 안정적일 것 같은데 어차피 평타는 때릴 거고 가부하 때문에. 저 가충전 유지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의외로.
아, 맞아. 특성 포인트가 없구나. 부족하네. 아, 필요 없어, 저런 거. 에너지 보전을 빼고 여기를 찍자. 혹시 모르니까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만화 수확기를 하면은. 됐어. 메인 깨고 가죠. 아, 전설 각. 이걸 깨면 슬라임은 그냥 찢어 먹을 수 있을 거야, 진짜. 갈아 마실 수 있을 거야. 솔직히 지금 가도 이길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탱커 체력이 올라갔으니까. 하지만 나는 방심하지 않지. 뒤졌어. 반지 좀 데미지로 바꿔줄까? 아, 너 이미 데미지 반지구나. 이거 뭔데 다 같이 못 가리게요? 방어력, 지구력, 오. 어, 넌 이미 끼고 있네? 아, 못 가리개가 공격력 증가. 못 가리개가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은. 지구력이랑 신속 올라가니까. 좋아, 좋아. 강해지고 있어, 강해지고. 착실히 강해지고 있어. 지금 너무 약했었어. 강해지는 폭이 좀 너무 널찍널찍한데? 엄청 약했었구나. 고급품. 아, 여기 적이 나오는 그거죠. 반쯤 먹은 생선 옆에 쪽지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이제 검사 안쓸것 같거든요. 아, 로봇 필요 없어. 너는 뭔 스킬 쓰니? 아, 회복이냐? 아니, 뭔지 알려주면 안 될까? 저기 뭔지 알려주면 안 됩니까? 개 같은 거. 아, 은신 상태를 드러나게 뭐 피해 보호막이 적용된 상태로. 오, 좋은데. 던전에서 함정을 설치합니다. 아, 야, 되게 좋다 얘. 함정 설치면은 병영에서 쓰기도 좋은데. 보호막도 비교적 쉽게 걸수 있죠. 걸어놓은 상태로 그냥 붙으면 되니까. 저길 들어갈지 말지. 길 없고. 들어가야겠지? 들어갔다 가자. 이게 무엇인가? 쇼커 신감? 어? 아, 이제 시작이야? 아, 그럼 저기가 맞나 보다. 파워셀 나왔습니다. 저기가 맞나 보네. 저기 가서 뭔가를 지금 보고 다시 절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아, 암호를 얻어오는 거야? 친근하게 물어봐. 놈들 하나 숨겨둔 게 분명히 항상 3개로 되어 있어. 그렇네. 첫 번째랑 두 번째 찾기. 여긴 뭐 없는 것 같고, 여기 세 번째 찾기. 몇 개를 넣는 거냐? 던전에서 다 찾는 건가 본데? 아니네? 좋아, 보호막. 와일드 콜러. 아, 나랑 동랩이네요. 아, 여기 깨고 슬라임 깨는 게 맞나 보네. 레벨이 중간이 있네, 얘가. 비전이나 처먹고요. 아, 엄청 튼튼해. 너 혹시 그거 가부하 차는 거 지금도 적용되냐? 그건 안 되네. 때려, 때려! 너는 법사인가 보다. 좋아, 좋아. 마방 깎아놔.
난사. 자네는 방어 한번더 하고요. 좀 싸게 좀 해주지, 씨. 가충전 10을 얻고 비전질병을 이렇게 한다. 이거 바로 쓸수 있냐? 바로 쓸수 있네? 매우 빠르네? 좋다. 뭐, 왜 이렇게 느려해? 아프지, 요놈아. 쏴봐. 극혐인데? 아이씨. 전율 철권. 비전 미사일. 철권 찍어 넣어. 그렇지. 한기 피해를 쓰는 게 낫겠다. 신속을 떨어뜨려서 보스전 같은 데서 좋겠네. 함정. 함정 안 터졌네. 에 12레벨이야, 뭐야? 권투 선수. 튼튼하죠? 체력 많죠? 없어? 법느님 튼튼하십니다. 도발. 복서 한기. 자네는 수비 강타로 좀 물갈이 해두시고요. 야, 이거 좋다. 보호막이 이제 단일로 들어가서 약간 이제 가부하게 챙겨주니까 뭐 효율이 좋은 거 같네. 검사는 약간 시너지 받는 게 없었는데. 아직 있지? 도발 안 풀렸지? 강약이었는데. 뭐야? 기절했어? 뭐한 짓이야? 만화보호막. 방어할까? 굳이 방어할 정도 아니네. 야, 얘왜 이렇게 느려졌냐? 이렇게 심하게 느려져? 없어, 그냥 턴이. 얘가 좀 빠르니까 방어를 할까? 그냥 때려. 진짜 좋네, 저거. 냉기가 그럼. 와, 이제 돌아왔어. 돌고 다 돌고. 좋아, 좋아. 야, 내가 충전이 아니라 네가 충전이 올라? 아니, 뭐야? 그런 거 있어. 나 올려줘, 나. 빵! 탄 돌아오는 게 어떤 개념인 거지? 이게 전체 한 바퀴 이면은 얘 턴이 포함되는 건가? 그러면은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시너지도 더 있는 거네? 세 개. 한 바퀴 다 돌아야 돼. 겁나 느려. 되네, 이거? 전율 출권은 안 돼. 수비 강타 때리고. 너도 안 돼. 너 그냥 평타 때려 잡자, 얘. 마법은 느려. 비전 미사일로 때리고. 잡냐? 야! 자기 팀킬 했어.
어디 보자. 자연의 혜택 한번 써봐. 마땅히 쓸게 없다야. 강력 회복을, 어휴. 한번 쓸까요? 모든 아군 치유. 모든 아군 치유가 너무 좋다. 100이면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고. 버스트를 좀 봐야겠는데, 볼 짬이 없네. 때려. 그렇지. 만화 채우는 거는 볼일 보려면 좀 지나야 될것 같고, 그거 써보죠. 전체 강력 때리는 거. 일로 와봐. 함정 밟아봐. 오! 필드에서 느려지네? 못쓸 녀석이다. 아씨. 아, 이거나 써, 그럼. 노래 안 틀었었나? 얘는 연사 쓰는 타입이겠죠? 한 명이니까 느리게. 아, 이런 애들은 혜택 한번 쓰자. 못 쓸지 모르니까 또 레벨 높으니까. 느리게 해, 느리게 해, 느려져. 느려져, 느려져. 체력이 더 찼어. 때려, 때려. 이번 턴에 죽인다. 와, 엄청 느려지네. 2스텝만 돼도. 아, 3스텝이구나. 미사일. 와, 겁나 사기야, 법사. 법사님이야. 와, 개사기. 이게 하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건데? 뭐야? 뭔데? 저 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건데? 좋은 게 있는 거야? 저걸 해야 진행이 되나? 아이고. 전차를 수리하면 전차의 주인 될 것입니다. 파워셀이 소모됩니다. 아, 이거는 이걸로 해야겠다. 아! 아, 얘가 느리네. 법사보다 훨씬. 법사가 빠른 거였어, 스킬이. 가르기. 왜 이렇게 약해? 치명타야? 얼음 폭발? 이게 턴이 뒤로 밀리거나 그러진 않네. 한번 턴이 끝나고 다음 턴때 약간 조정이 되나 보다. 일단 네가 도발해야지. 안 죽을 것 같은데. 그치? 아, 뭐야? 점화까지 걸려. 아, 현민데요? 시계 때려. 그렇지. 복부 딱대. 그렇지. 이거 만화도 회복해주나? 만화가 찬거 같다 뭔가? 만화를 조금씩 쓰면서 해야겠다. 파워셀 나왔네. 내 거다 이제.
잘 만들었어. 나 안 움직여. 세상을 불태워라. 뭐야? 에? 아! 부품 찾았어! 와, 이거 쓰는 거구나, 가져가서. 이거 뭐야? 신속 떨어져. 아, 그렇지. 입자 이거 너무 스펙 차이가 심하다. 신속 떨어져도. 저기도 기계 있고요. 아, 여기도 이 길이네, 이게. 내가 못 봤었네. 기절. 너는 뒤졌어요. 여기다 얼음 걸면은 느려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 다음 바퀴 때. 아, 빠르다 얘? 앞서보다 빠르네? 하지만 안 되죠? 아, 뭐야! 어, 골프야. 나이스 샷. 이건 무엇인고? 아, 뭐야, 꺼지시고요. 파워셀. 아, 자, 저거 안 먹었다. 잠깐, 타임. 감독 없는 무역은 수많은 상인들을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정긋하고 도박꾼과 밀수꾼, 도적 등 부도덕한 군상들도 끌어들여 더 흔한 모습이 되었고 확고한 명성이 되었습니다. 배반과 배신의 은밀한 뒷거래, 정직한 상인들을 밀어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저 읽기 싫다. 섬에 정박하기 적합한 단 두 곳인 극동과 극소구역이 있습니다. 석쪽에 반셀로우 군대가 장악하여 공식적인 무역 항의자 군항이 되었습니다. 높은 관세와 규제가 불만해서 사람들은 동쪽으로 향했고 정크타운을 만들어 냈습니다. 급하게 조성된 신흥도시는 곧 판자촌이 되었고 이 허름한 마을은 만화러시 동안 몰려든 수많은 상인과 광부, 부두 일꾼의 보금자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구만. 이거 열고 들어가야 되나 본데. 아, 이렇게 있네. 열어볼까? 그거는 선 넘는 짓이고요. 아, 저거를 열어야 되는데 그럼. 다른 데서 하고 와야 된다는 거네. 먹으려면. 요거는 뭐임? 아, 이거를 움직여야 되네. 일단은 길을 뚫어놓고 그러면 반대쪽으로. 아, 귀찮은 놈들. 잠깐만, 잠깐만. 여기에 대야 되잖아. 왜 그래? 나한테. 이거 아니지. 한 번 더 돌려야 되나? 아, 이렇게? 이거였냐? 저거 뭐였어? 저 문을 열기 위해서 뭔가를 따야 된다는 건가? 아니죠. 저기죠.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고요. 졸린 사람이야. 나한테 이런 거 시키지 마. 아, 귀찮은 놈들. 내놔! 트렁크 안에 맥주에 젖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가벼운 입이 배를 가라앉힌다. 보아하니 칸티나에서 가장 가벼운 건 입인 모양이다. 멍청이들은 언제나 술과 계산서를 좋아하지만 이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만든지 까먹었다. 과학을 사용해 당신은 핵심 암호 문구 중 하나를 만든다 추측했습니다.
당신은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이 정보를 기억해뒀습니다. 만들다라고 영리한 거 아니라고 찾아보자. 좋아. 두 번째 단서요? 그러면은 그 건물 안에 첫 번째 단서가 있나 보다. 그냥 보내주면 안 되니? 이렇게 해야겠니? 꼬였거든 지금? 제대로 꼬였거든? 뭘로 이걸 가져오는 거였지? 기억을 잃었어. 아니야, 가자 그냥. 그럼 내려가서 세 번째 단서 가지고 첫 번째 단서로 가면 되겠네. 포탈 타고 첫 번째로 갈까 그냥? 고급 부품. 아, 뭐야, 이게 길이 아니네? 아니, 들어와서 저건 먹는 게 다야? 여기로 못 가잖아. 길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는 길이? 여기 길이 아니라 그 단서 필요한 길이 거긴가 보다. 여기는 그냥 막혀있는 길이고. 이건 뭐야? 사다리 가져갑시다.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아, 이거 좀 심한데? 제가 저기 못 보고 지나갔으면 계속 헤맸을 거 아니야? 야, 무시무시한 게임이네. 마법사 글러브. 이거는 입자. 좀 스펙 차이가 좀 난다. 데미지는 떨어지지만 이 정도면 입어야지. 방어력이 저렇게 차이가 나는데. 잃어버린 메모. 대장이 화물 즉시 이동하기를 바란다. 달리 선택 여지가 없다. 바람 불어서 좋은 것이다. 화물에 대해 모두가 불편한 느낌을 받고 있다. 노래도 가까이 다가가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미친 소리 같지만 가져온 으로 상황이 미쳐 돌아간다. 도적이라는 것을 친절하게 족속이 아니라는 거지. 제길. 아, 사방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다. 싸움 때문에 작업은 엉망이 되고 사람들이 다쳤다. 너무 많은 사람 치료소에 누워 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빌어먹을. 건물 보관하는 창고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무도 건물 건지러 들어가고 싶지 않다. 들어갔다 나오지 못할까봐 두려운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녀석도 있다. 결국 건물 건졌다. 선명히 번져서 이렇게 어렵습니다. 혈압제 좀 먹겠습니다. 독서 완료. 아야, 잠깐, 몇 명이야? 면역이냐? 기절했는데 왜 달려드는 거야? 임펠. 야, 빠르네요. 전사가 한턴 밀리네. 그래도 뭐 싸워봐야 아는 거지. 일단 얼음 걸어두고요. 얘네들이 약간 그게 낫나 봐. 때려봐 일단. 아니네, 마방이랑 물방이 비슷하네 지금. 빠르다. 바로 칠 거니? 그렇지, 디자인상 저 디자인은 늦게 치지. 그렇지. 좀 기다렸다 때리게 생겼잖아? 우직하게. 얼려놔, 얼려놔. 그리고 단일 피해. 야, 슈퍼 슬라임급인데, 그것보다 조금 낫네요, 데미지. 야, 우리 로봇 두 턴이야지, 한 턴일 때. 겁나 사기야. 때려주시게. 강력하구만. 파워셀. 잠깐만요. 보호 걸었구요. 헐크야, 헐크. 총든 헐크 개사기. 우리 골렘보다 세 보여. 드디어 때가 온 것인가? 도발 걸고. 혹시 모르니까 써놓자. 치유의 손길. 아, 왜 너한테 쓰니? 치유의 손길이라 그건데. 자연의 어쩌고저쩌고. 엘드리치 소환. 드디어 쓰는구나.
촉수물! 역시 촉수물이구만. 이상해서 자의를 하다니 미개한 녀석. 자네는 도발이 걸려 있으니 수비 강탈 쳐서 방어를 도모하시게. 얼려 얼려. 아! 아, 법사 역겹네요. 아, 저 건얼크가 데미지가 전륜한데? 하지만 법사 먼저 죽여야겠죠? 힐이 있으니까? 마방 생각하면은 법사가 지금 맞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때리자. 얼음은 써둡시다. 네? 네? 던져! 야 뭐야! 500이라니! 얼창 꽂아. 죽여 죽여 빨리 죽여. 재수 없으면 다 죽게 생겼어 이거. 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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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얼려. 뭔가 지금 쓰고 있거든요. 다음 턴이거든요. 보호 방어하자. 죽으면 말장 깡이니까. 쟨 느려져서 어차피 손해고. 미친 새끼. 이게 말이 되는 부분이냐? 졌잖아! 방패 후려치기. 만 아끼지 말걸. 너무 안정적으로 싸고 있어서 상상도 못했던데. 야, 너무 센데? 개쌤! 이건 슬라임을 잡고 오라는 개신가? 알았네, 슬라임 잡겠네. 하수구 진입! 설마 이러고 슬라임한테도 지는 아닐 거야. 너무 강한데, 근데? 건얼크를 먼저 죽였어야 됐어. 오히려. 500이 들어올 줄 상상도 못했지. 500이면은, 걔보다 센 건데. 킹슬라임보다 데미지가. 킹슬라임 저렇게 들어갈라나? 탱커한테 맞아서 그렇게 적게 단 건가? 물량 뭐 먹을 거 없냐? 와우. 전설 장비 배운 거 같은데? 주황색이죠? 그냥 싸워야겠네 이거. 좀 오래 간다거나 그런 거 있니? 아 이거 못 걸고 싸우게 하려고 일부러 느리게 만들었나 봐. 겁나 느려. 끝났어 끝났어. 이거 죽어도 부활 못 시키기 때문에 신중하게 싸워야 되거든요. 버스터도 없고. 하지만 탱커 체력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법사가 이제 느려지게 만드는 게 있죠. 이길 수 있다고 나는 확신을 합니다. 치유 감소 뭐야? 아! 아, 저래 썼어? 이건 써야 될 것 같고. 도발해야지, 살라면은. 버스 쓸 수 있고요.
보호막 바로 쓸수 있네? 이거는 얘가 맞으면은 모른다. 그럼 이득 많이 볼 수 있다, 한 번에. 레벨업은 한 게 없지만 이길 수 있어. 법사님이라면. 좆됐다. 상상도 못했다. 느려졌죠? 느려져서 약간 여유가 생겼죠, 지금 약간. 평타를 때려야겠지? 느리게 만들어야겠지? 더 느려져야 돼. 계속 느려져야 돼. 독 빼주고요. 회사 독 때문에 쓴 거죠? 좋아, 탱커. 체력 좋아. 넌 계속 느리게. 버스 쌓였고. 버스 다 아껴야겠지? 좀 세게 한번 들어올 거잖아. 그러면 써도 의미가 없고. 좋아, 일단 재생 붙었고. 너는 도발이 돼 있으니까 다음 턴 무조건 때리는 거네. 그러면은 방어하자. 가늘기 좀 맞춰봐. 얼음 돼있죠. 아, 힐하자. 너 또니? 지금 가이아가 됐지. 자연의 혜택 주소 그럼. 야! 어, 아니지! 어, 느려진 것 때문에 진짜 좋긴 하다, 턴 돌아오는 거는. 도발하고. 뭔가 안정감이 생겼는데 굉장히 느리긴 하지만 들어가고 있어. 저 녀석이 저 독 뿌리는 것만 안 쓰면 돼. 저게 너무 핵이야 지금. 핵 방어를 해야 돼. 도발이 돼 있으니까 방어를 하고. 니가 방어로 받아주기만 하면 돼. 어렵게 볼 거 없어. 가이아의 철권 해야죠. 회복해야 되니까. 지금은 만화 보호막이 낫겠지? 아, 근데 굳이 지금 필요가 있을까? 가충전이랑 비전질병이? 딜이 낫지 않을까? 회복을 한다던가? 대량 치유를 하자 그럼. 아, 왜 자꾸 적었어? 개열받네 진짜? 느려가지고 이제 못한다 뭐, 어떻게. 이거를 한다고 쳐봐. 어, 그래도 약간 여유가 있네? 보호막 걸어 그럼. 보호막은 이제 약간 그게 없으니까. 아, 너무 근데 심각하게 다는데? 단일 공격을 해줘야지 내가 이제 템포가 나오는데. 어, 단일 공격이다. 저거 느리다. 어, 도발 쌓여있죠. 어, 이거 해주면 되죠? 보호막 혹시 되니? 보호막 되네? 보호막이 더 효율이 좋지. 그럼 체력은 반이니까. 이걸 주자, 아싸리 그냥. 좋아. 빠르지, 빠르지? 때리는 거지? 그렇지. 어, 너무 잘했다, 진짜. 다음 거는 다음 턴 돌아올 때까지 템포가 있으니까 방패 후려쳐두자. 방패 후려쳐두고. 심각한데? 회복을 해야 돼. 추의 손길을 써. 얘한테 주자. 어차피 너가 살아야지 뭐 탱이 되니까.
치유량 감소가 이게 너무 심각한데? 아직 지금 냉기 저거 돼 있죠. 그러면은 점화 시키자. 그럭저럭 괜찮게 된것 같은데? 딜 넣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너는 뭐 도발해야 되고, 이제 맞으면 죽으니까. 이제 다음 턴 좀 빨리 돌아온다. 냉기가 한 번에 불렸네? 야, 한 번에 불리는 게 어딨어? 하나씩 불리는 거 아니었어? 그게 더 이상하긴 하네. 이번에 강력이네요? 그러면은 버스트가 찰크 간격을 맞고 한 바퀴 돌고 다음 바퀴에 둘둘둘 차겠네. 그럼 보호막 강습을 쓰고 와 이거 너무 근데 심각하긴 하다. 네, 얼음 폭발 써서 미리 느리게. 빨리 턴 돌아와야 되니까 방어 매트릭스를 써놓자. 빨리 턴 돌아와야 되니까 강력 쏠 거지? 그렇지. 잘 갈무리했는데 의외로? 독을 빼줘야 되니까 뭐 실드를 주긴 그렇고 영주의를 주자. 느리게 이기고 있어. 버스트 이렇게 힘들게 이겨야 되는 건가? 가장 중요한 버스트를 지금 버티기 위해 회복에 써야 되니까 이게 너무 심각한데. 얼음 폭발 그거를 보니까 이번엔 더 강력이죠? 빠른 게 저속도면 어떡하니? 중독이 진짜 너무 크다. 어떻게 잘 하면 될것 같은데? 이번에 실드도 한번더 채워줄 거고. 저 녀석이 뭐 하느냐다. 또 강력이가 버스트가 안 차잖아 이번에는. 그럼 수동으로 독을 빼줘야 된다는 건데. 살라면 이제 만화 보고 막 걸어줘야지. 이제는 선택지가 없죠? 저렇게 돼버리면 안 됐는데. 잘못했다, 야. 이거 해야 된다. 독이 너무 아픈데, 인간적으로? 저 독으로 죽을 수도 있겠는데? 이거. 독을. 버스트가 있네! 돌아왔네? 하도 쳐맞아서? 이러면 한 턴을 좀 날리는 셈인데. 옆은 몇턴 남았어? 한턴 남았어. 강력을 썼으니까 뭐 소용이 없네 지금. 이게 제일 효율 좋은 건데 지금 너무 끔찍하다 야. 레벨 아씨 자연의 특 남아있지. 난사할까? 난사 늘 빠르지. 써. 뭐 죽는데 이거 이번에? 다음 선이잖아. 그럼 안 통할 거 아니야. 치유하자. 방법이 없다. 왜 저렇게 강용만 쓰는 거야? 야 이거 단일 기술을 한 번을 한번 써서 한 번. 야.
아이고 너무 패턴이 현민데? 또 가격이야? 아 튀어 내가 널 얕봤구나 레벨업을 하고 해야 되는구나 너한테 또질줄 몰랐다 야 독이 너무 아프다 야독 데미지가 한 절반이어야 돼 이거보다는 자 자고 가자 너무 물어붙이지 마. 아, 왜 이렇게 대화가 있니? 아, 너의 목소리 적대심이 느껴져. 그녀를 보호하고 싶어 불가능해. 나도 불가능하다고. 내 지식을 가르키는 거야. 단시간이야. 아, 독 피해가 너무 아픈데. 레벨 차이가 심해서 그런가? 아, 심한 거 아니지만 레벨 차이가 나서 그런가? 순간이동해서 가자. 아, 그러고 보니까 정크타운에서 누굴 만나러 그랬었는데? 아, 저거 안 닿으면은 포인트가 안 되는구나. 부딪혀야지 기록이 되는구나, 포탈이. 아, 그냥 지나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개귀찮게 만들어놨네, 이것들이. 죽여 빨리 다. 150 다리가 어디서 한 바퀴다. 골프. 데미지 세다. 너희들이 답인 거냐? 골프. 근데 확실하게 법사가 좋긴 하네. 법사의 그 느려지게 하는 게 확실하게 좋은 게 느껴지네. 물론 그래도 졌지만. 아니 그리고 독만 뿌릴 수가 있냐 인간적으로. 아이고 상태상 면역인 스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독면역인 스킬이 있는 것도 아니고 회복은 줄여놓고. 와, 너 이거 왜 세졌어? 내가 찍었어? 기억 안 나는데 난? 레벨 올라서 그런 건가 그냥? 한대 맞고 그냥 때리면 되겠네. 이겼네 그럼 로봇이 두번 때리니까. 복서 두번 때리네? 골프 시간입니다. 오우 예. 마나 5 회복. 이게 포인트가 아니었어? 잠깐만. 아, 여기는 없네. 순간이동하는 게? 아예? 없었구나. 그 로봇 핵 고치는 거 하나 더 필요했었죠? 아닌가? 가보자. 파워셀만 있으면 됐나? 레벨이 오를수록 신속이 올라간다. 레벨이 깡패야. 법사님의 존재가 오늘 좀 즐겁게 하고 있는데 나를 저기 익히 먹는 건가? 이거니? 아, 특별한 에너지 셀이 하나 더 필요하네. 그렇구만. 이 노래 뭐냐? 아, 맞아. 여기 노래지. 아, 정신 차려. 그 건얼크를 내가 어떻게 이기냐? 그냥 걔 먼저 때리면 되나? 저번에 그 도살자인가 뭐 전투 걔 공격력 올라가는 애걔 생각하고 그냥 때리면 되나? 아 위험한데 이거.
안 좋은데 조짐이 안 좋아. 개무서워 거널크. 심지어 힐러랑 같이 조합돼 있잖아. 세척까지 있고. 세척 때문에 신속 감소가 떨어지니까. 아, 가자. 아, 여기. 아, 여기 이동하는 거 있네. 아, 혐의네, 진짜. 깜빡기로 저거 정리하고. 아, 마법 데미지 안 들어오죠? 골프! 미사일! 야수 특성 기술자. 때려봐. 빗나갔고요. 골프! 그렇지. 두대 때리면 딱 죽네. 예이. 경험치 지똥만큼 들어오고요. 파워셀 들어오고요. 파워셀이라도 많이 줘라. 뚫렸다. 이거 내가 눌러야지 뚫리는구나. 표시도 아예 안 뜨네, 그럼, 평소엔. 전설 간다. 물러날 수 없지. 어차피 점점 난 강해질 거야. 얘네랑 지금 동랩이기 때문에 10이 찍으면 확 씌워질 거거든요? 랩 찍누 간다. 그 다음 슬라임이야. 지옥의 공포를 보여주고 왔어. 아, 순간적으로 맵 구조 바뀐 줄 알고 개쫄았네. 아, 씨. 고급품. 사다리 줘. 사다리 없네? 책도 다시 다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그건? 파워셀. 와장창. 그 사다리가 아이템이 있나? 어, 있네? 좋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금인데 소리가 너무 작다. 내가 편집해서 다른 소리는 30% 가까이 줄였는데, 30%로 줄였는데. 어, 이번엔 위네? 아래는 길이 없는 건가? 파밍이라도 하죠. 읽은 거야, 뭐야? 획득한 기록 조각. 오, 치유약병. 저거 다 챙겨서 특성도 먹고 하겠습니다. 특성을 마구마구 올려주겠어. 기절! 들어갔지. 기절 들어가지. 뒤졌지. 직접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겠나. 얼음! 느려졌고요. 빠르니까 느리게 만듭시다. 아, 잡겠는데 그냥 평타만 돌려도. 야, 한기 효율 왜 이렇게 좋냐? 심지어 중첩이야 저렇게 좋은데. 아무것도 못하죠? 뭐야, 나 누구 찾았어? 독서 완료. 읽은 거네, 이거?
뭐야? 아, 도망가는 거 아니네? 아, 소각기 뭐죠? 아씨, 느낌 쎄한데요? 정찰병 레벨 13이야! 아, 일단은 첫타 하고 그거 해야겠다. 너가 많이 아팠지. 너를 때리고. 기절을 시켜야죠. 광역 그거로. 버스트로. 믿는다. 지는 거 아니야? 조합이 굉장히 매서운데? 아우, 야, 쟤 뭐야. 가르기 돼있지. 얼음창 쓰자, 그러면. 죽이자. 살아야 된다. 와, 딜 진짜 세다. 난사. 도발해야지. 어, 데미지 별로 안 쎄. 48이면은 점화가 들어가긴 했는데. 어, 뭐야, 왜 이렇게 약해다. 아직 가르게 돼있죠. 죽이자. 바로 쏠 수 있잖아. 믿는다. 어, 왜 이렇게 뒤야. 실합니까 데미지? 좋아, 일단은 하나 뺐고. 아, 야야, 나 마법 방어력 있어. 저게 마법 데미지인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이씨. 수확기 먼저. 마구마구 패도. 그렇지. 데미지로 잡아야겠지? 좋아. 아, 그걸 왜 때려? 큰일났다. 도발해야 되는데. 해서 해서 그 정도면 됐어. 해피진가 뭔데? 느리게. 혹시 모르니까. 아. 한번 하자. 그렇지. 그리고 갔더라고. 한기. 배빵. 아, 애매하게 한 킬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먼저 못 들이지. 아, 수준. 비전. 아, 좋아요. 아, 굉장히 세게 맞. 아, 2웨이브야? 그래서 잡을만해. 솔직히 말해서 버스트 있어. 아, 레벨이 다 나보다 1 높네. 하지만 버스트 앞에선 얄짤 없지. 조정기 먼저 건드려야겠죠? 조정기가 지금 보호가 돼있나? 아, 이 정도 저거는 그렇게 안 세 보였으니까. 얼음창을 걸고 바디볼을 먼저 때리면 좋겠는데. 아, 이거 화염폭풍이 모든 적이었어? 오, 그랬구나. 나 몰랐어. 자연의 혜택. 그렇지, 총잡이 보고 했는데 역시 느리구만. 어, 실드 좋아. 이제 도발해. 어우, 예. 아, 데미지 아름답다, 야. 어우, 예. 예. 방어나 하시고요. 너가 좀 한턴 쳐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좀 꿀 좀 빨라면은? 다시 간다. 와, 이거 그냥 두 바퀴 돌리면 죽겠는데, 다?
아, 기절 오반데요? 기절 개오반입니다. 미쳤네. 뭐야? 경보? 뭔데 이게? 영웅주의. 자연의 대 끝났네. 하나. 치유 걸어두자 그럼. 그렇지. 뭔가 있구만. 역시 레벨업이 돼서. 경보라 그랬는데 뭐 도망간 거 아니야 그냥? 뭐 돌아올 기미가 없는데요? 웨이브 완료. 아, 경보 치러 가서 웨이브가 생긴 거야? 아니네. 아, 있네. 생겼네. 근데 결국 본인은 안 왔네요. 정찰병이 치러 갔는데 특등사수랑 세척이다. 난사 꽂고 시작해. 리치 소환. 대운자의 공격. 아, 근데 되게 별로다. 개별론데? 아, 왜 이렇게 별로지? 도발. 세척. 아, 세척의 체력 회복이었냐? 아, 세척이 상태 이상만 부는 줄 알았어. 아, 저렇게 많이 체력 회복해줘? 개손해잖아. 때려, 때려, 때려. 아, 콜로를 잡는 게 날라나? 특승사수는 어차피 이게 되니까. 한 방이 있긴 한데, 강력한. 아니, 역시 딜러를 잡아야지. 게임의 기초지. 도발해. 어, 쟤도 세다. 아, 느려지는 것만 제때 걸어도 아깝하겠어? 때릴 때 그냥 마나가 차버리는 건가? 아, 그건 아니네. 아, 너무 헷갈린다, 저 과충전. 극혐이야. 개극혐이야, 진짜. 전율철권. 빨리 죽이자. 헤드샷이다. 아, 평, 평, 평. 하나, 둘, 셋, 넷. 내 턴이지. 내 턴이면 죽이잖아. 버스 써서 데미 좀더 넣자. 왠지 왠지 불안하다. 그렇지. 세척을 쓴다는데 이제 얄짤 없이 뭐 어떻게 못하냐? 데미지로 딜찍노 해. 어차피 턴도 많은데? 딜찍노. 추가 데미지 없이 그냥 던진다. 아, 난사 진짜 세다고 느꼈는데 별로지 아니다. 세척이나 해라. 진짜 많이 찬다. 해제 플러스 강력인데 우리도 해제 되잖아. 저렇게 찬다고? 진짜 미친놈이야. 내 생각에 건얼크 만나면 또 져. 저거 하는 꼬라지 봐. 건얼크 만나면 또 져나. 내가 죽겠는데? 로봇? 내 계산을 깨고? 완전 못 때리잖아. 평타 때리면은 어차피 돼버리고. 어, 집중해. 어, 세척 같은 소리 하고 살고 싶나 보구만. 아, 야, 겸치 엄청 주겠다 이거. 나보다 레벨 높은 거 잔뜩 잡아서. 와, 500 줬어. 대박. 120원. 너뭐 찍었냐 대체? 여기서 3포인트야.
필요 없는데 이거? 방어 2를 찍고 싶은데 한 포인트가 부족하네. 내버려 두자 그냥. 어차피 저거 치부터 올려서 뭐 하겠어. 이거 책 읽다 보면은 들어올 거고 그러면은 아 그때 생각하죠. 난 2포인트 남았고요. 치명타. 나 레벨업을 안 했구나. 가자. 어디서 왔는지도 까먹었어. 여기서 왔나? 아래로 갈수 있구만. 와, 길이 짱 많어. 책 없냐, 책? 야, 밑에 있는 애들까지 한꺼번에 덤볐나 보다. 어쩐지 엄청 많다 했더니. 근데 오히려 연전이 더 쉽네? 아, 고민되게 왜 이럴까? 일로 가자. 아, 건헐크 있어. 야, 건헐크 레벨업하고 붙고 싶은데, 법사? 여기 갔다가 레벨업하고 가서 죽이죠. 좋아, 제대로 찍었어. 버스트까지 있죠? 얘가 의외로 데미지가 안 나왔으니까, 건조는 또 세잖아. 도적을 잡자. 아, 니가 딱이 버스트 쓰면은 깔끔한데. 아, 와, 기절이지? 맞아, 맞아, 맞아. 기절이지? 그러면은 저 녀석이 뭐 써야 되네? 로봇이가? 이걸 지진 않겠지. 그렇게 진짜 무시무시하게 센 놈은 없네. 모든 방어력 증가? 도발해야겠다, 이거. 버티기로 가야겠다. 염탄. 빅엿. 불에는 불. 야, 불 데미지 들어가제? 아, 지금 뭔가 데미지 올라가서 껄끄러운데요? 다음 턴에도 너가 여유가 있네, 의외로. 수피강탄 먼저 때리자, 그럼. 소각기 먼저. 그래도 소각기인데 좀 추가 피해 주면 안 되냐? 개치사하네, 진짜. 야, 이거 딱이다. 도발하면 딱 되는 타이밍이다. 회복은 걸어두고. 더러운 소각기 녀석 계속 내려가 지금 한 내려가서 얘보다 소각기 아무것도 못해. 할라 그런다. 도발. 기회 일격. 아, 역겨운데요. 소각기 하자. 먼저 죽여야지 하나. 세척. 그렇지. 전율의 철권. 그렇지. 깔끔해. 느리게 하고. 느려져서 못 때린다. 때리고 가르기, 점화의 가르기까지. 이제 딜직 누각 아니야? 전율하자. 얼창, 난사. 뭐할 거야? 방어력. 아, 완전히 진짜 양아치로 나오시겠다.
어차피 느려졌으니까 질질 끌겠다. 용납이 안 되는군. 뭔가 지금 하고 있어. 지금 기회의 일격 때리려 그러고 있어. 느려져라. 그렇지. 잡겠는데? 아, 조금만 더 늦어지면 좋았을 텐데. 딜이 더 나오던가. 애매해. 비전. 대빵. 그렇지. 와,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이겨야 되나? 기절까지 선기절 걸었는데? 버스터까지 2단계 쓰고? 너무하네, 진짜. 하, 살짝 열받을 것 같아. 특성. 치명타를 찍고 해야 하는 게 낫겠지. 만화 속도 나발이고. 좋아요. 치명타 확률 5% 증가. 전자 수리해. 모두를 사랑해라. 아, 뭐야? 왜 터져? 아, 나 재료 주지? 재료 내놔. 황금. 야, 그냥 그거네. 최근의 제기. 최근 정글타운의 활동이 최고조를 이루었습니다. 비행선이 정기적으로 오가기 시작했고요. 한때 어둠이 지배하던 안쪽 깊이에서 빛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뭔가 희망차다. 수정뱅이들이 웃음과 가끔 들리는 총성 가운데 짐승의 포효 소리 같이 특이한 기계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2시간도 안 했네? 그렇지, 한게 없는데. 활기를 찾는데 범죄자들은 주머니에 신선한 돈을 쏟아부어 새로운 고용이니 뭐 어쩌저쩌고. 상자다. 상자보다 책이 더 좋아, 나는. 읽는 건 싫지만 특성 주니까. 아, 미친놈아. 뒤진다, 진짜. 뒤져, 진짜, 이씨. 뒤져. 대빵이나 맞으시고요. 이런 상황이면은 전사가 좋긴 하네. 단일을 찍은 그게 없으니까 일단 10% 받고 대량 포식 뭐 광역이겠지? 만약에 이걸 쓴다고 쳐봐. 느리지. 말소도 느리냐? 말소는 빠르네. 가르기나 출혈 상태면은 출혈을 꽂을 게 없잖아. 에이씨, 배나 때려. 아, 뭐 어쩔 수가 없다. 저 강력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느린 게다 강력인가 보다. 그냥 때려라. 뭐 어쩌겠냐? 느린 저도 빠르네. 야, 왜 버스트인데 딜레이가 있어 얘? 딜레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버스트. 독 진짜 아파. 느리게. 와, 진짜 튼튼하다. 우적우적 도발하고. 추의 손길. 미쳤냐? 땅국. 언제 풀려 이거? 아, 두 턴이면 여유 있다. 뭐 하던 스킬 쓰면은 그될거 아니야? 그러면은 수비공 다 때리고. 진짜 쓰레기다, 딜. 너무한다, 진짜. 개 못됐네, 진짜. 얼창이나 마시시고요.
좋아. 최대네. 한기 플러스 이제 비전이니까. 와, 진짜 아프다. 크리 안 터졌는데 이 정도야? 거기다 빨로? 아, 보호막을 써야 되나? 아, 근데 한 턴 차인데 이거? 때려. 너 먼저 쏠 수 있니? 쏠 수 있네? 좋아. 끝이다, 이러면. 끝! 예! Yeah. 와, 엄청 많이 주네? 와! 보라색 두 개! 지구력 올라가는 것 봐. 왔어, 왔어. 강해지고 있어. 아이템 나오면 그냥 족족 그냥 강해지는 거야. 추가 피해. 이건 법사 줘야겠죠? 법사 너 이거 끼고 있었니? 60 올라간 거네, 데미지? 아, 건널코 잡고 가야겠지? 책 있을지도 모르고 뒤에. 아, 질 것 같은데. 무서운데 걔는? 여기까지 왔어 미친놈이. 무서운 게 없어 지금. 아, 잘 무섭다. 건널코 와봐. 덤벼. 덤벼, 나 여기 있어. 아, 미친놈아! 미친놈인가? 빨리 빨리 밟어, 뭐해? 함정을 밟으라고. 아, 뚱뚱해서 못 와, 쟤. 혼자 있니? 야, 혼자면 안 지지. 양심이 있지. 양심이가 있지. 가르기 쓰고요. 나 겁나 튼튼해 미친놈이. 뭘 해야지 얘가. 아, 방어력 감소 그딴 것도 없어 얘는. 보호막 있으니까 이번 턴 좀 째져. 어차피 도발하면은 데미지 이제 한 번만 들어갈 텐데. 한 개 들어가냐? 아, 그러면은 주자 한 개를. 느려져라. 솔직히 한 놈한테 그 정도는 괜찮아. 이해할 수 있어. 그 정도 데미지 이해할 수 있어. 아, 진짜 법사가 정말 좋다. 법사가 진짜 개사기인 것 같아. 능력 구성을 보면은 너무 아름다워. 바로 질 거니? 딜찍누다. 도발 안한다. 딜찍누다. 비전미사일 건다. 깎아놔 깎아놔. 딜찍누야. 이건 해야겠지 양심적으로. 그건 좀 아니지. 어, 봐. 실드 하나도 안 깨졌어. 그럼 데미지 추가죠, 10%? 와우. 같은 이제 골렘이라고 좀 치는데. 야, 400 데미지. 감동적이다, 아주. 사랑스럽다, 진짜. 아, 미친놈. 존나 잘 때리. 바로 때리겠다고? 단일 데미지인가 보지?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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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저렇게 이제 랜덤으로 맞는 건 빨리 치고 좋네. 저거 좋네. 난서 좋으니까. 그렇지. 하나 내려가시고 계시고요. 잼 맞으시고요. 와, 진짜 많이 준다. 동레벨 한 마리 경험치가 200이야. 미친놈이라니까? 아, 뭐야? 뭐야, 고구마. 죽고 싶어? 배빵.
느려지게 하지 말고 비장비살만 쓰자. 어차피 도발할 거니까. 비전은 중첩이 아예 안 됐었지. 한번 써볼까? 어차피 약하니까. 아! 새끼. 중첩이 아예 안 되네. 그냥 턴수만 회복되네. 저 한복 돌리면 잡겠는데? 경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저 경보가 앞으로 계속 나오면 역겨울 것 같은데. 아,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아, 길이 왜 이렇게 많아? 야, 뭐해? 아까운 걸로 했어. 아. 큰 당은 쪽지에 고정되어 있다. 이 멍청아, 이번엔 까먹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암호는 럼. 멍청한 놈들, 암호는 럼이라고. 세 번째 단서가 나왔네? 책이다. 사람도 있고. 아, 여긴 악명 높은 은신처가 되었습니다. 범죄만이 남았습니다. 여기 생존할 자금이 있다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어, 걸릴 거 나왔다. 전체가 좋은데. 걸리 먹어. 걸리 뭐 올릴 수 있니? 4포인트 남았어? 방패를 솔직히 안 쓸 거잖아. 여기까지 찍는 건 좋은 거 같아. 방어가 10% 감소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치명타 피해 감소라. 지구력. 이게 좋은데, 과충전도 솔직히 필요 없는데, 방어 등급 봐야지 뭐. 없는 것보다 낫겠지? 이제 뭐 없네. 네가 에버튼슨인가? 난 네가 두렵지 않아. 선웅의 에버튼슨. 혼자서 넘긴다고? 버스트 2인데? 건방진 녀석. 기절시킬까 그냥? 그렇게 하자. 나보다 레벨 낮지만 셀지도 모르고. 아, 이거 기절시킬 거면은 이걸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래서 미리 걸어놔. 와우. 데미지 맞아, 전륜. 총이니까 그거 해야겠다. 이중첩. 어, 야, 센데? 엄청 센데? 도발. 얼음. 어, 쉽게 잡겠다. 꼴을 보니까. 헤드샷 쓸라나? 신속사격? 어. 노딜. 얼음창. 전율. 끝났는데? 복부. 회피도 없고. 어, 뭐 이렇게 약해? 서브라 그런가? 겁나 약하고요. 아, 뭐야. 건얼크가 훨씬 세잖아. 추억? 돌려주면 되네. 걸어서 돌아가자. 야, 레벨 독립됐다고 이렇게 쉬워져? 레벨이 깡패야. 레벨이 답이다. 랩업이 답이다.
저기 갔다가 저기 가면 단서가 다 생기나 보다. 끝에 낫겠지 뭐. 책 열심히 읽읍시다. 현실에서도 안 하는 독서를 게임에서 이렇게 하네. 아, 이거야? 잠깐만. 야, 그건 아니잖아. 길이 없잖아. 레일 거너. 대포 맞았네요? 아, 약하다. 빨리 보내주자. 비전미사일 쓰자, 그냥. 야. 야게. 뭐할 거야? 어우, 조금 화나는데? 예스! 도망가! 와, 양쪽에서는. 아, 독한 놈들. 정찰병 먼저 죽여야겠다. 맞다가 위험해지면은 경보 울리는 거겠지? 느리게 만들어야겠지? 반피부터 갈라나? 아, 경보야, 바로? 아, 이번 바뀌면 잡죠, 그래도? 아, 넌 도발하자. 어차피 비전 쓰면 죽을 거 아니야. 좋아. 아름다워. 형타 치고 얼음창 쓰면 딱이네. 아, 세척. 세척이라고요? 너도 그냥 해. 해제는 진짜 해제까지 거는 건 진짜 선 넘었어, 얘. 미친놈이야. 얼창을 던져야 되는데 느리게 할 필요 없겠지. 제 스킬 쓰겠지. 아니네요. 좋아. 좋아. 또 평타냐? 세척. 그치. 관통탄 한번 써보자. 괜찮네? 비전. 이제 내 상대가 아니다. 건널크 데려와. 이미 난 레벨업을 해버렸어. 힘의 성소, 전투기량. 신석인가? 공격력? 에이, 황송하죠, 공격력도. 너무나 감사하죠. 동그라미 뭐 거슬리는데, 이거? 아이씨. 안 들어가? 안 들어가네? 에이. 아, 뭐야, 혼자야? 아, 혼자 왔니? 퇴척하겠는데? 비전하자, 그럼. 들측노다. 와, 치명타. 세척이죠? 뻔하지, 뭐. 먼저다. 선공. 빠른 거 없냐? 이것도 빠르네? 어차피 걸려 있으니까 걸 거. 아, 왜 느려? 아이씨. 그래, 그럼. 애매한 녀석. 아, 애매한 녀석. 어차피 비전에도 안 죽었겠다.
평타 가능이냐? 좋아, 치명타 덕에 나왔죠? 아니, 또 세척 할라 그랬을 텐데. 하진 못했겠지만. 아우, 짭짤해. 아우, 제가 문젠데. 쟤는 어차피 원거리에서 싸버리니까 내가 함정을 설치도 못하잖아. 자, 함정 밟게 하자. 오, 함정을 밟고 있네, 지가 스스로? 뭐지, 저 멍청함? 죽는 거 아니냐, 그러다? 야! 아, 저기요, 일어나세요. 아픈 거 알겠는데, 내 손에 죽으셔야죠. 건방진 녀석아. 아, 좋다. 저거 남아있는 거. 이거 쓰면은 얼음창 최고 효율이네? 다음에 뭐 쓸 거 아니야? 얼창 쓸 것도 없다? 아, 아! 야, 가기 전에 빅녀 한번 메이겠다. 건방진 녀석. 어, 끊을 때가 된 것 같은데. 아, 네, 브랜님 정말 미안하구나. 너희를 기다려야 되는데 나는 그녀가 탈출할 수는 없었다. 내가 작업한 도중 두라가 기습을 했어. 두라의 공격이 남긴 것이라고는 희미한 그림자 뿐이로구나. 두라는 형제단의 첩자였단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모두 사기였어. 야, 너무 많은 거. 내 작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그녀를 밀어냈을 때 우리 소용이 다 된 것이지. 그녀는 나를 죽이고 너희들마저 죽이려 했다. 아이사는 형제단으로 돌아갔어. 두라가 단검으로 내비를 찔렀지만 나도 반격을 할 수 있었다. 지금 두라는 느려져서 추격해 저 끄장내기 어렵지 않지만 내가 그녀를 잡지 못할 경우 대비해서 너희들이 서둘러 주길 바라 도망치거라. 이렇게 나를 찾게 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해 정말 미안하구나. 사랑하는 멋진 남자가 되어줘서 정말 자랑스럽다. 너희 동생을 나 대신 돌봐주는구나. 아빠가 한번 끊죠.